자, 이제 지금은 이제 보조탱크 설치할 텐데요. 이제 보일러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검은 물통이 들어있습니다. 이 검은 물통 뭐냐면 보조탱크인데,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, 우리가 보일러를 물을 가열하면, 물이라는 성분이 이렇게 팽창을 해요. 팽창할 때, 그 팽창하는 양의 물이 바깥으로 버리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, 그것을 여기 안에서 받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, 또한 물이 이렇게 가열하다 보면 수증기로 날아가는 게 많아요. 그래서 그 수증기를, 수증기가 날아감으로 인해서 물이 부족한 부분을 이 보조탱크가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압력이나 보일러에 압력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모든 보일러에는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. 자, 보조탱크를 연결하실 때는 이 상단을 이렇게 위로 올리시고, 몸길에 좀 작은 몸길에서 밑에다가 손을 이렇게 받쳐요. 받치고 나서 요거를 좀 조여주셔야 돼요. 딱 끼고, 요거는 왼나사법이에요. 오른나사법이 아니라 왼나사법이기 때문에 가끔 왼, 오른쪽으로 돌리면 틀어집니다. 그래서 왼쪽으로 꽉 조이는데, 너무 세게 조이면 요쪽에 안쪽에 보시면 요게 고무가 있어요. 이 고무들이 너무 세게 죄면 튕겨져 나오니, 튀어나오니까, 그래서 물이 새는 원인이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가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꽉 재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요 하나 둘 세 개를 다 쬐었습니다. 제가 왜 구멍이 세 개가 필요하냐면, 자, 요 맨 밑에 있는 구멍은 보일러에 보충할 수 있는 배관하고 연결할 거고요. 요 두 번째 배관은 직수하고 연결할 건데요. 요 안에 물이 항상 차 있도록 유지하는 장치를 걸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혹시 잘못돼서 물이 넘치면 여기로 넘어가라고 오바관이 연결될 겁니다. 자, 일단 이 안으로 보시면, 자, 여기 보시면, 자, 여기 볼, 우리가 볼탑이라는 게 있어요. 옛날에 뭐 화장실 변기에 가보시면 물 내리고 나면 물이 쫙 나왔다가 멈추게 하는 장치인데, 요걸 볼탑을 찾으면 플라스틱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저희가 좀 권하는 건 스탠으로 좀 쓰시면 좋겠고요. 왜 그러냐면 보일러 물이 좀 가열돼서 높은 온도로 올라가면 가끔씩 플라스틱 이 공이 녹아버려 갖고 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스탠레스를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도 똑같이 테크론 테이프로 감아주시면 돼요. 채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넉넉히 감아주시고 가운데 구멍에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. 가운데 구멍에다가 얼마큼 집어넣냐면 한 다섯 바퀴 정도만 감아주시면 돼요. 다섯 바퀴 정도 감아주셔서 이쪽에 뒤에 보면 이 배관하고 배관에 다시 부속을 연결할 텐데, 저희는 여기는 엑셀 발소를 낄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CMLV를 이렇게 위에로 두 개를 낄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테크론을 감아서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공을 요 연결해 주시면 돼요. 여기다가, 여기 보면 구멍이 있으니까 살살 돌려서 이렇게 딱 연결해 주시고, 요거를 손으로 잡아서 살짝 돌려주시면 돼요. 딱 돌려줬죠? 딱 뻑뻑하게 돌렸는데, 자, 부자를 한번 들어보시면 요 정도, 요것밖에 물이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. 물이 항상 한 요 구멍보다, 요쪽에 있는 구멍보다 한 5cm나 10cm가 더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야 항상 물이 보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, 정 안 되면 약간 부자 있는 대를 살짝 휘어서 약간 올라갈 수 있게끔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아요.